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정프로는 한강 가신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누가 빵꾸를 낸 건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와 정프로가 뭔가 하여튼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서 두 분 다 안 오시는 밤에 제가 갑자기 대타로 중간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쟤는 누구냐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백브리핑 진행하고 있는 안승찬입니다. 피디님이 반짝반짝도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매일 나오시는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네. 재밌는 ETF 얘기. 네. 오늘은 그렇게 재밌진 않을까요? 네,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우울해서. 네네네. 그래도 뭐 좀 희망적인 얘기를 주십시오. 네, 우리 앞서... 최창규 본부장님 얘기가 네.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상 그 많이들 청약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엔솔을 언제 파는 게 가장 유리한지 그런 거 네. 궁금하시죠? 저 엄청 궁금해요. 저 이번에도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네. 매일 나오기 전에도 가끔씩 나왔을 때 네. 작년에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네네. 상장할 때 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ETF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 편입 이슈가 뭐가 있으니까 네. 그때 거의 힌트를 다 줬었어요. 야. 네. 그 이번에도 뭐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해 네, 주셨죠. 네, 네, 네. 네. 오늘 비법푸신 아니 네. 안 그래도 엔솔은 특히나 관심이 많은 게 다들 지금 원래 뭐 공모주는 관심이 많지만 워낙 큰 거기도 하고 이게 워낙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되다 보니까 네. 다들 ETF니 뭐니 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건 네. 무조건 초반에는 오르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패시브 수급은 당연히 패시브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지. 그렇죠. 액티브 하시는 분들 또는 애널리스트한테 자꾸 수급을 물어보시니까 제 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고로 네. 저는 삼성자산 운용에서 ETF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리 전에 앞서서 박현상 차장님이 옵션 잠깐 질문하셨길래요. 네. 네, 제가 옵션 시장부터 외국인 최근에 옵션 풋옵션 많이 샀거든요. 네. 그거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고로 저는 파생상품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고요. 예. 파생상품은 코스피백 옵션이었습니다. 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마 이 방송에서 뭐 옵션 얘기하면 조회수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코스피 200 풋옵션이고요. 네. 그걸 투자자별로 말씀을 그 수치를 나열한 건데요. 보시는 네. 바와 같이 외국인들은 445억 원어치 풋옵션을 빨간색이니까 샀다라는 거고요. 풋옵션이 뭐냐? 풋옵션은 피읍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팔 수 있는 권리. 네. 얼마에 팔 수 있는 권리냐? 옆에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요. 요 지수를 그냥 원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네. 378원에 팔 수 있는 권리. 2.5포인트 단위로 그 구간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378.2 일에 가장 근처에 있는 행사 가격은 377.5고요. 377.5고요. 이거를 ATM, at the money 행사가라고 합니다. 예. 네, at the money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445억 원 풋옵션을 매수했으니까 얘들은 팔 수 있는 권리, 시장의 하락에 배팅했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어떤 행사가를 매도를 쳤냐라는 겁니다. 어떤 행사가. 즉 지금 377.5가 at the money인데 예. 외가격. 좀 예. 낮은 가격의 옵션을 매수를 했냐 좀 높은 가격의 옵션을 매수를 했냐 그렇죠. 참고로 높은 가격의 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은 선물 매도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꿔보시면 되냐면 여기 금액으로 네.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요 30억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 4억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수량으로 네. 바꿔보겠습니다. 수량으로 바꾸면 아까 마이너스 4억 기억나시죠? 네. 마이너스 4억이 수량으로 바꾸니까 22,700계약 순매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네. 수량으로 살짝 바꿔버리니까 대규모 순매수가 잡혔다는 것은 싼 옵션을
싼 그러네요. 풋옵션을 대거 매수했다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하는 외가격 풋옵션을 언제 대거 매수했냐? 1월 13일에 대거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때 지수 때가 393이니까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뭐 370이나 네. 375. 그러니까 좀 행사 가격이 낮은 풋옵션을 대거 매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투기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어떤 투기적? 하락 가능성에 투기적으로 배팅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네. 지금 12월 27일부터 나오는데 외국인이 풋옵션을 매도한 거는 1월 11일 하루밖에 네. 없네요. 네네네. 그러면 풋옵션을 계속 매수 사모았다는 얘기네요. 네, 사모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에 베팅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옵션을 볼 때는요. 네. 옵션 하나만 매매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외국인들은 같이. 외국인들은 주식도 매매하고요, 한국 그렇죠. 주식, 선물도 매매하고요, 네. 프로그램 매매도 하고요, 네. 콜옵션도 매매하고 풋옵션도 매매하기 때문에 네. 이 풋옵션 하나만 봤기 때문에 아 얘들이 풋옵션을 사모았네. 근데 뭐 이따가 제가 뭐 다음번에 콜옵션도 분석을 해드릴 텐데. 네. 일단 요것만 근처에 있는 것만 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13일 날에는 굉장히 싼 옵션, 네. 행사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대거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잠깐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날은 30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는데 예. 밑에 보시면 수량이 비슷비슷해요. 네. 이때부터는 좀 비싼 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비싼 풋옵션. 아, 그리고 방금 수량을 대금으로 바꿨더니 금액으로 바꿔 잠깐만요. 한번 바꿔 보시면 네. 수량으로는 계속 매수를 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저렇게 매도를 또 많이 예, 했었었네요. 예. 그러니까 비싼 예전에. 옵션은 예. 비싼 풋옵션은 또 팔고 싼 풋옵션은 그렇죠. 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등 가격이나 인더머니 내가격 옵션을 매수를 하고 외가격에 싼 거를 많이 샀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45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수량으로 바꿔보면은 요 밑에 있는 2만 계약 때 수량이랑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고루고루 샀다라는 거고요. 예, 예, 이런 현상은 예. 제가 간단하게 추론을 해드리면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ELS 구조와 그 지수를 구조화해서 판매하는 ELS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ELS를 굉장히 많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ELS라는 것은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때는 쿠폰을 괜찮고. 지급하지만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전방위적으로 풋옵션을 많이 샀다라는 것은 드디어 외국인들도 하락에 헷지를 걸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아, ELS가 꽝 됐을 때 그러니까 망했어. 이제 배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예, 배리어 그 넘어갔을 때 근처까지 온 거예요. 대비하기 위해서 옵션 예, 샀다. 일종의 보험을 든 거죠. 아. 그래서 이거 갖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드디어 외국인들이 하락 배팅을 시작했어. 옵션 시장에서도 풋옵션을 대거 매수하면서 하락 배팅을 시작했어.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미 하락 배팅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배리어 충분한 그 개들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구조와 증권이라든지 ELS 관련해서 네. 좀 헤지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이것만 갖고 너무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샀어 네. 이제 드디어 시작이야 이런 공포 심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풋옵션만 봤기 때문에 제가 요 네. 정도 판단을 한 건데요. 뭐 내일이나 모레 좀 시간 날 때 콜옵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거 종합적으로 포지션을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구조화 증권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구조화 증권의 그 배리어 근처까지 왔었기 때문에 네. 좀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일부 풋옵션을 전방위적으로 고르게 산 거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하락 배팅으로 보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까 전에 보니까 기관은 풋옵션은 판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옵션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 판 사람 있고 산 사람 있으니까.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팔게 되는데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에서 마켓 메이킹도 하거든요. 네. 네, 금융 투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될 투자자는 그 외국인과 개인을 주로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개인. 네네, 얘들은 디렉션이랑 좀 연동이 되고 있고 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마켓 메이킹 관점으로 네. 매매를 하기 때문에 방향성과는 크게 관련성이 네. 떨어집니다. 아, 하여튼. 외국인들이 풋옵션 많이 산 거 가지고 너무 네. 근심하지는 마라. 그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 그래서 옵션은 네.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뭐 박현상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예.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시 시황으로 잠깐 돌아가시면은요. 네. 이제 화면 잠깐 열어주시면은.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냐? 뭐가 풋옵션 매수를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를 자극했냐? 저는 네. 변동성이라고 생각해요. 변동성.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은 급등, 막 갑자기 자고 일어났던 2% 3%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FOMC도 예. 있으니까 또 한 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배리어 근처까지 왔는데 한 번 더 떨어져주면 배리어를 터치할 수 있으니까 네. 기계적으로 풋옵션을 샀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은 V코스피나 빅스와 같은 변동성 지수고요. 네. 드디어 빅스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V코스피도 뭐 제가 아, 좀 조용 조용하게 차분하게 빠지고 있어서 별로 안 움직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벌써 18포인트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일단 20포인트를 터치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변동성의 태평성대는 끝난 거예요. 예. 20포인트 미만에서는 특히 뭐 1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저는 태평성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전혀 변동성 리스크가 없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지금은 20포인트 때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ETF는 뭘 매매했나 잠깐 보겠습니다. ETF는 네. 네. 예,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ETF 매매한 건데요. 보이시나요? ETF도 인버스 샀네. 곧버스를 샀어요. 곧버스. 아, 이건 인버스도 아니고 곧버스네. 두 배짜리예요. 아, 근데 또 보시면은 히스토릭하게 보시면은 예. 외국인들은 뭐 최근에 1월 13일 아까 기억나시죠? 외국인들이 풋옵션 네. 좀 싼 풋옵션을 대거 매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날이 1월 13일이었거든요. 네. 1월 13일 날 곧버스 엄청 사고 14일 날 곧버스 사고 17일 날 곧버스 사고 네. 그리고 18일 날 장이 좀 약간 좀 안정을 찾는 듯 하니까 좀 약간 팔았다가 또 다시 사고 왕창 사고. 예.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아. 네, 불편하고 13일이 지난주 옵션 만기일이었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뭐 네. 종가에 좀 밀리면서 끝났었죠. 근데 그때 만기일이었는데 그 전날이 시장을 쫙 당기고 끝났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쫙 당기고 네. 만기일 날 빠졌었죠. 그래서 그게 약간 가두리 같아서 네네네. 네, 그 상승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도 외국인들이 현물 샀던 날이에요. 아마 예. 기억나실 건데 그쵸. 제가 외국인들 현물 산 거 의미 없습니다. 네. 만기 날 현물 산 거는 만기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방향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뭐 ETF만 시황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ETF뿐만 아니라 관련된 파생 상품 예. 그리고 또 어떤 ETF, 특정 ETF, 특히 파생형 ETF를 어떻게 샀는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시장 방향성 참고하는 데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근데 외국인들이 곧버스, 곧 인버스를 샀다는 거는 네.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참고로 외국인들은 선물도 오늘은 좀 사긴 했지만 계속 누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이 순매도입니다. 선물도 순매도고요. 제가 콜옵션 아직 체크하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네. 풋옵션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대거 매수하고 있고 네. 또 곧버스도 뭐 최근에 좀 사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얘들도 하락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네, 그래가지고 예. 제가 뭐 좀 어떤 ETF들이 오늘 좀 올란 날을 좀 봤어요. 이런 날 뭐 네. 제가 빠진 얘기 해봤자 뭐 다 빠지니까 크게, 뭐. 크게 예. 뭐 의미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ETF가 좀 올란 날을 좀 보시면서 네.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화면 잠깐 틀어주시면요. 예, 확실히 오늘 같은 날에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ETF들이 많이 올라요. 많이 올랐다는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조금 오르긴 했어요. 보험, 그리고 고배당, 금융, 은행 공통점이 아하. 예, 배당. 그래서 오늘 나온 보고서들도 보면은 ETF 네. 보고서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배당 성장. 예, 배당 성장이 지금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다. 그나마.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예. 여기 보시면 타이거 경기 방어. 네. 예, 느낌이 팍팍 오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ETF 시장도 여기서 보시면은 네. 고배당 저변동성. 배당은 많이 주지만 주가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 예, 그리고 KB스타 고배당. 타이거 네.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오늘 좀 플러스를 보였기 때문에 네. 확연히 시장은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돌아섰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네, 네. 아, 네.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예, 네. 제가 아, 그래서 좀 어떤 ETF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런 네. 시장에서 제가 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ETF가 뭐가 될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탄소배출권 좀 갖고 와봤거든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오늘 그나마 유럽 탄소배출권, 유럽 탄소배출권, 글로벌 탄소배출권은 다 의미 있는 숫자로 좀 반등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에서 네. 그 내부 자료로 좀 작성한 자료를 좀 발췌해 갖고 왔거든요.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신 PPT인데요. 제가 이번 주가 재택근무예요. 재택근무다 보니까 좀 자료도 좀 많이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보안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네. 네. 네,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김학영 VP가 만든 자료인데 네. 탄소배출권 관련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서머리 해드리면 독일이에요. 독일. 네. 네, 독일이 미국 그 유럽의 제조업의 심장이자 가장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이 최근에 뭐 사민당, 녹색당, 뭐 자민당이 연정을 구성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 중단. 참고로 석탄 화력 발전을 마구마구 해주면 탄소가 마구마구 나오니까 네. 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 중요한.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탄소배출권의 가장 강력한 카탈리스트는 제도예요. 정책. 그렇겠죠. 2045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뭐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면 잠깐만 또 더 띄워주시면은요. 예.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유럽 쪽에서 이런 그 탄소 감축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뭐 EU의 탄소 감축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탄소 배출권 ETF의 가격도 뭐 독일 뭐 연립 정부 구성 그리고 폴란드 예. 하원에서 ETS라고 탄소 배출권 그 배출 그 제재에 대해서 우린 안 하겠다 이렇게 땡깡 부린 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뭐 그래서 이제 우린 EU의 ETS에서 안 할 거야라고 해버리니까 좀 빠졌다가 그리고 뭐 최근에 EU에서 탄소 국경세 네. 조정제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엄격하게 하는 나라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느슨한 나라가 동일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 단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탄소 국경세거든요. 그거 품목을 확대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 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은 요즘 뭐 시장이 좀 혼란하긴 하지만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네. 뭐 이런 혼란한 시기에서는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추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뭐 요거 관련된 ETF들 굉장히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는 유럽 시장과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있는데 네. 유럽 시장은 이미 너무 많이 좀 오른 거 아니냐 탄소 네. 배출권 가격이 네. 그래서 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까지 같이 포함한 그런 ETF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유럽에서 거래되는 것만 갖고 거래되는 유럽 탄소 배출권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탄소 배출권은 네. 절반이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중국 탄소 배출권, 네. 한국 탄소 배출권을 네. 넣겠다라는 게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ETF의 취지거든요. 네. 예. 네. 그거는 뭐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말고도 뭐 희토류 어저께 잠깐 그저께 상장했던 희토류도 준비했는데 네. 앞서서 박현산 차장님이 워낙 오랜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해 주시고 하셔야죠. 엔솔. 엔솔은 제가 엔솔.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안 돼요. 그러니까 상장이 어차피 네. 다음 주니까. 네, 네, 다음 주니까 네. 아직 시간은 있다. 네, 시간이 다음 있으니까. 주에 말씀드릴 거니까. 아, 네,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날짜까지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박 전무님 아실 겁니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팬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최창규 본부장님. 아,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네. ETF라는 개인 과외를 듣는 기분. 네, ETF라는 좀 재미없는 상품이고 파생이라는 또 재미없는 난해한 네. 그 상품인데 네. 좀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요. 네. 그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미국 시장에서 기계가 거래하는 비중이 네. 어마어마하겠죠. 40%가 넘었다는 얘기가 2년 전 얘기예요. 그 사이에 또 ETF 시장이 엄청 또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 뭐 저렇게 ETF 얘기를 하나가 아니라 ETF가 시장의 수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게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ETF 새로 상장하는 거는 뭔지 그 ETF 상장한 새로운 ETF에 어떤 주식을 또 편입하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제가 수급은 모든 전략에 우선한다. 그래서 그렇죠. LG엔솔 같은 게 분명히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ETF 얘기를 지금 저렇게 매일같이 나오셔가지고 재택근무인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백신 3차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3차 맞고도 나오셨어요? 힘드실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을 준비를 못하셨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LG엔솔 얘기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